옛날 옛적 저작거리 이야기 터 토선생이 썰을 풀고 있었는디. 내가요 입으로 용왕을 따돌렸다오. 고놈이 그렇게 말하더라. 혈주부가 울며 여짜오되, 혈주부가 울며 여짜오되, 도끼란 놈 본식 간사하오. 일루 충성을 다하왕 산에 올라 잡은 토끼, 뱃속에 달린 가난이 내고 보면 절대 아니 될 일이오. 그래서 나 토선생 이렇게 말했지. 맞다 이놈 혈주. 그러면 내 배를 따보아라.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, 만일에 간이 아니 들었으면 온 동안 나의 온 배 너희 나라 원기 될 것이오. 한 백성이 토선생의 영상을 쓰고 싶어 물어보자 토선생이 뭐라 했을꼬? 저작권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상을 떼어내어 만드는 건 아니되오. 허나 정당하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라오. 이리하여 더욱 재미난 콘텐츠가 우르르르르르르르 쏟아질 수 있었는디. 저작권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의 거리, 저작거리. 이리 오너라 저작권 업고 놀자.